김건희부터 소환 조사하십시오. 이 김건희를 이 피의자를 소환 조사 안 하면서 송영길 조사한다면 정말 이거를 그냥 물을 얼굴에 따다 찌끄러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 가면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다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분노가 따로 공격하기 위한 거죠. 그리고 그때의 정황이 사실상 네.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이 떠돌았어요. 네. 검찰이 총선 직전에 이 사건을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아. 당시 굴욕적인 한일 외교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빨리 캐비넷을 열어서 이 사건을 터뜨려라. 근데 지금 압수수색,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도대체 몇 건이나 한 거예요 지금? 한 10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100건 정도? 네. 그 같은 곳에서 지금 예.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 사건 그렇습니다.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그건 또 진척이 없어요. 진척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. 안 하고 있는 거죠.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더구나 이 재판부가 아시다시피 코바나 컨텐츠라는 그 네.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네, 네. 그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기획 행사에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네, 네, 네. 2억 2천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담당 송 대표라는 분이 네. 검찰에 지금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의 큰 기업도 아닌데 2억 2천을 이렇게 후원했다는데 조사도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김건희 씨 뭐 서면 조사만 했다 그러고 무혐의 처분했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오수 회장과 공범들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김건희 씨는 지금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죠. 소환은 커녕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정말 이건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불려가면 그 담당 부장 검사를 볼지 어떤 검사를 보든지 간에 네. 김건희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3개 구좌에 48건의 통정 허위 매매 기록이 있고 직접 김건희 씨가 네. 그 담당 증권회사 직원과 매수 매도 주문을 한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네.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는가? 그리고 송영길을 소환 조사해?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졌는가? 아니 정당이라는 게 한 정당의 잔치인데 네. 자기들끼리 뭐 기름값 밥 사 먹고 이렇다고 지금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. 네.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무슨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 위반 사항이 아니잖아요. 정당의 행위에 법적 미비사항이 있어요. 선거운동원의 급여 규정이 없습니다. 네. 이 공직선거법과 달리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대역죄를 진 것처럼 수사한 애들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말한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바로 주주자본주의. 자본주의의 네. 꽃이 바로 주식시장 아닙니까? 주식시장을 교란한 행위는 체제를 교란하는 행위와 네. 비슷한 건데 네.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권고래서를 방문해서 완전히 한 가문이 집안이 망할 정도의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. 그렇죠. 이원석 총장 그 말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김건희부터 소환조사하십시오. 이 김건희를 이 피의자를 소환조사 안 하면서 송영길 조사한다면 정말 이거를 그냥 물을 얼굴에 따다 찌끄러버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 가면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다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분노가 끓어오릅니다.